나 그게 왜냐면 그니까 우리 엄마도 막 SNS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카스나 하시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친구 거막 가다 보면 아들 멋있네, 남 멋있네, 뭐 갈매기 표시 있고 나중에 똥 어쩌고 좀 히응히응 막 있는 거야. 진짜 해서 들어가 보면 뭐어걔 어머니네, 걔 엄마네, 그뭐 그분도 뭐 어머니도 뭐그 친구 어머니도 막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아 물론 뭐 무슨 물론 뭐 어르신들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아 무슨 어, 맞아 이런 거 아들 멋있네 이런 거. 우리 엄마 옛날에 저런 말투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싫어했어 그 말투로 해서. 아 엄마 나한테 아유 오글오글. 엄마 가끔 막 장문에 뭐 아들 뭐 어쩌고 하면서 으아 오글 으으 막 이런 이랬더니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 반응도 막 되게 단답. 나중에는 이응까지 있었어 이응. 그래서 쓸 말이 없으면 그냥 뒤에다 킥 하나 보시고 보내고 끝나요 대화는. 한번 저쪽 했음 킥 쓰고 끝나. 아무튼 우리 아무튼 막킥 쓰고 뭐 이렇게 킥뭐 이러고. 예. 저렇게 대화가 많이 끊깁니다. 킥 아니면 제가 카톡을 안 하던가. 아니, 엄마가 고양이 사진 보낸 거여서 보고, 고야 귀엽군 하니까 킥 끝. 카톡 내용은 그 물어보질 마시길 바래요. 잊지 마! 아무튼 뭐 뭔만 하려다 까먹었네요. 카톡 주로 가족과 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가족들과 연락을 잘안 해요. 의도한 건 아닌데 가족들한테 연락, 아니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카톡이나 뭐 연락을 와도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제가 원래. 근데 뭐 그게 가족이라고도 가족이라고 뭐 그런 뭐 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족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요. 왜다그 뭔가 귀찮. 그냥 연락하지 말고 그냥 여그볼일 있으면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고 엄마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어쩌고 뭐 나가 그러면 보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결정을 바로바로 뭐 내리라는 이런 식의 전화가 오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용건을 주고, 용무가 있으면 용건을 주시고, 전 그거 보고 좀 생각하다가 좀 이따가 답장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전화로 딱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내가 그 성격인 거 아는 거야, 사람들이. 아, 얘가 전화로 하면 무조건 한다 하는구나 해서 전화를 막 계속 하려고 해. 계속 전화하려고 해. 근데 나는 계속 안 받으려고 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만 하세요, 제발. 그니까 이게 건방지다라고 보면 저는 좀 억울한데, 그니까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어떻게 막 그러고 싶은데, 아무튼 바로 뭐 바이렉트로 바로 결정하라는 식의 뭐 그런 거 맞는데 저는 별로입니다. 그런 거좀 싫어해요. 어제 아리는 끝나고 바로 집 갔나요? 네, 아니요. 컨트롤엔 들렸다 갑니다. 근데 어제 저희 진짜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 챙겨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대표님도 많이 하고. 어제 정영이 형 7시 반에, 아니 그러니까 7시인 줄 알았어요. 7시에 그게 있어요. 뭐 스튜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6시 몇 분까지 팬사인회 계속이었어요. 끝까지. 아니
방송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리허설도 해보고 여러가지 대본도 보고 리딩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좀 필요한데 어제 계속 끝까지 하다가 갔어요. 윤동무 얼마나 챙겨준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개새끼들 감사한지도 모르고 쌍놈지 새끼들이. On the bigger things, big bank take little bank, bow to the lizard king. Took DMT by the DMZ, made peace as the middleman. Then I woke up with a 4-5, seeing everybody firing at both sides. We can all dream till then, we can all dream.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찍은 사진 있으면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SNS로 보내주면 나중에 그림 이거 그 묻혀갖고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어제 저런 사람도 있었어. 깜놀했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진짜. 사람들 없었으면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나한테 저라는 거야. 아니 내 미래 어? 미래 뭐야 자 뭐야 누구 놀아가지? 미래 장인으로 나는 아니 뭐지? 그 뭐라 하죠 여러분들? 그 만약 그 만약 내가 딸을 낳으면 그 아니 그 장인어른 말고 그 그래 사위 미래 사위한테 받아야 되는 것을 걔한테 받았어. 그래서 갑자기 그 상황에 몰입이 되는 거야. 뭐 얘는 왜 갑자기 나 저라지? 아 사위 갑자기 막 사위 어 이 모습은 사위 어 나 자 난 저런 저게 장인어른 내 옆에 있는 대령장이 설마 내 딸? 아 개소름 장난이에요. Keys, 근데 어제 정영이 형한테는 두 번 하더라고. 근데 절 두 번 하면 레스트 인 피스인데. 어젠 진짜 그 두 번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오 싶었지만 그래서 난 저한테 두 번 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죠. 아 또 뭐 그땐 그랬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어제 딱 들어갈 때 깜놀했어요. 사람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게 위에서 보면 넥스나레나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길이 그러니까 밑에는 도로고 이로 거의 샛길로 들어와. 그러면 뭐 여기 나뉩니다. 여기서 이쪽은 주차장 이쪽에 그 넥슨 아레나 넥슨 건너편에 던킨인가요? 카페 있어 카페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저 뭐죠 동상 같은 거 뭐 있고 이거 뒤에 막 랄랄랄라 있는데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딱 택시 타고 원래 여기에 내리거든요 여기에 택시 타면 여기에서 내려 바로 앞에 근데 택시 기사님이 못 가는 거, 어우, 사람 엄청 많아서. 보니까 사람 진짜, 뭐, 사람 분포도가, 이게, 이걸로 사람 분포도를 할게요. 뭐, 여기 부글부글, 바글바글바글. 이거 바글바글, 여기도 바글바글 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앞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물론 택시 안에서 가면 쓰고, 딱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오! 하면서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야, 어! 하면서. 그래서, 뭔가 약간 뭐지? 어 약간 그랬어. 뭔가 싸울 분위기? 아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뭔가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어씨 순간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다 쳐보면 한번 다 하는 거에서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를 어떻게 가지? 진짜 여기를 어떻게 가지 싶었어요. 근데 딱 가니까 뚫어지더라고. 저 다행히 딱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왜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 어 이때다 하고 새치간 사람도 있었을걸? 똑똑한 새끼들. 어 이때다 하고 쩍 분명히 새치간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같았으면 그럴 거야. 내가 진짜 새치기를 맘먹었으면 이때를 노릴 거야. 라이토 같은 새끼. 라이토 같은 새끼. 근데 대기표 다 받았어요 그때. 아하. 그래요? 저 어제 쌍둥이 여자 쌍둥이랑 같이 갔는데 사람 짱 많아서 놀랐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많아서 놀란 게 아니고 그냥 어제 여자 쌍둥이랑 같이 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지? 아! 아!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넥슨 아레나에 사람이 짱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넥슨 아레나에 여자 쌍둥이랑 같이 갔다는 걸 뭔가 표출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 부러운 새끼야. 나쁜 새끼.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정말 부럽구나. 여자 쌍둥이 둘 중 하나가 쓴 글이라는데 저 어제 여자 쌍둥이랑 아니야 남자잖아 이거. 아 이거 원래 남자가 나오나? 저 어제 여자 쌍둥이랑 같이 갔는데 아니야 그러면 쌍둥이 뭐 형제라고 했겠지 동생 뭐 자매라고 아니야 분명히 저거는 그거야 그거 분명해 난 틀리지 않아 나는 에리아에 나는 류자키야 류자키 류자키 맞나? 동생이라는데요?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어디서 거짓말질이야 뭐 XX라지야 2X라지야 야 2X라지 그거 아니라지 재미없네요 예. 자부터 오늘 뭐 게임 준비되어 있는 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 뭐지? 오늘 Until Dawn 하려고요. 따단단 따란단 딴딴 딴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Until Dawn 원래 뭐야 나루토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미로 지나가 안 할 것 같아서 언니도 처음인데 뭐 스포일러 할 것 같은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아가리샷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서운 게임이라서 몰라 무서운 게임인데 이게 스토리가 주가 그러니까 스토리대로 저희는 그냥 워킹데드처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저게 맞는 것 같기도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답을 이상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다가 시간이 갑니다. 그 와중에 아 병신새끼 그걸 왜 골라 이 병신새끼야 아이 답답한 새끼 하면서 암 걸리겠네 이런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암 걸리세요. 그럼 암 걸리세요고 부탁입니다. 아무튼 그래 야 선택지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 없으면 말이 안 돼 있어야 돼 아 근데 자꾸 왼쪽 눈이 자꾸 감기는 느낌인데 이거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뭐 이거 뭐 까추트 있음 이런 것도 스포일러예요 근데 스포일러에 대한 정의가 좀 이게 좀 힘든 게 만약에 1920년대에 나온 영화야 나온 지 오래됐다는 거죠 아 만약에 그래요 그 막 예를 들어 런닝맨이나 칩시다 런닝맨에 막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재석은 뭐 유루스 뭐 저 하잖아요 그 유재석인데 죄송합니다 유재석이에요 막 이 유재석 별명이 뭐죠? 유루스 뭐 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게 하면서 그 영화 막 절음발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절음발이었다가 갑자기 막 또박또박 걷는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별다른 말 안 하고 또 식스센스도 식스센스 저 안 봤습니다만 반전이 뭔지 알아요 하도 뭐 방송에서 그니까 뭐 SBS, MBC 뭐 이런 거 불문하고 하도 뭐 이거 그 옛날에 뭐 말해버리니까 저는 스포 당하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애매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맞아요 저 스타워드 한 번도 안 봤는데 맨날 여기저기서 I'm your father에서 스포 당함 나는 너한테 방금 스포 당함
씨발. Got jizz and I stump up my hole in your ass cause I'm straight out the swamp. While the drums and the bass go ba rump up. 나는 너한테 방금 스포다가. Exchanging the smoke, I reside in the lungs. Exchanging the fluids. 아무튼 뭐 이렇게 스포일러는 사방에서 들어와요. 사방에서. 근데 그게 그래. 근데 맞아. 그런 입장도 있어요. 오래되고 유명한 것들은 스포 안 했으면 평생 안 봤거든. 맞아요. 어차피 안 본 것은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본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물론 안 본다고 해서 뭐 함부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 이거를 좀 이거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공방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예, 그랬어요. 암살 수포 맞아. 아프리카 개새끼들 시청자들이 씨발 막 야. 그리고 가끔 어떤 게임을 해요. 그러면 뭐 난 못 봤는데 채팅이 막 스포 스포 거리는 거야. 보니까 어떤 애는 스포 강티 전용 이러는 거야. 강태 하려면 내가 스포를 봐야 돼. 애매한 거야. 아, 이 새끼를 나가야 되나? 아니 내가 이걸 봐서 강태하려면 스포 당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스포일러 나오면 스포일러라고 티 좀 내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스포인지 몰라요. 저 매니저 안 둡니다. 야 매니저를 왜 둡니까? 매니저도 스포 당하는데 그러면? 매니저도 시청자야. 그리고 저는 매니저 둘 생각 없습니다. 아 매니저는 또 그럼. 그리고 저는 매니저 주는 이유는 그냥 채팅하라고 주는 거예요. 효로 빼고. 효로는 옛날에 공이 있기 때문에 냅뒀는데 내가 유튜브가 안 됐으면 걔한테 맡겼겠지만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효로는 옛날 떼쓴 거야. 녹화 얼마나 쉬워. 어? 야 난 녹화 딱 내가 다 녹화하고 딱 녹화 딱 올리고 왔는데 얼마나 쉬운데. 걔는 옛날에 싹 다 엄살 부린 거지지. 시장님 시작해. 물론 장난입니다. 물론 난 내가 켜서 내가 하면 되지만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유튜브 정리 좀 제발. 유튜브 정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게 유튜브 정리해요. 이건 쉬워. 근데 그게 진짜 말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 뭐 제가 많이 했던 게임 예를 들어 뭐 아이작이라 쳐봅시다. 아이작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레알 암 걸려요. 아이작 예를 들어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500가지의 영상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맞추려면 그 옛날 거부터 1, 2, 3, 4, 5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영상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아 오늘따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 왜 이렇게 뭔가 붕뜬 느낌이지 느낌이? 그러니까 나열 할 수 있어. 나열 할 수 있는데 이 나열이 정확하지가 않아. 뭐 옛날 뭐 최신 순부터 뭐 옛날 순부터 돼요. 그게 최신 순부터 하면 뭐 여기 첫 번째 뭐 네, 그다음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가다가 뭐 한 두세 개는 막 맨 밑에 있어. 진짜 그러면 그것도 찾아서 하나하나 올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게 이거 힘든 게 오른쪽 그 누르면 그 왼쪽에 있어요 창 같은 게. 그걸 땡겨서 올리고 스크롤 올리고 땡겨서 올리고 스크롤 올리고 그래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춘 듯 싶었으나 또 밑에도 다 그래. 그거를 다 찾아야 돼. 500개 사이를. 내 아이작은 500 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제 동영상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아이작은 500개가 되고 한 200, 300 몇 개 정도 될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 노예해요. 아니 님들이 돈 내줄 겁니까? 아니 그거 님들이 돈 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열정 페이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유튜브 그거 관리하는 사람 얼마나 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지금 뭐 푼돈 나고 있는데 그걸 쪼개서 줄 순 없어요 지금 환경에.
그 오늘부터라도 깔끔하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일단 귀찮습니다. 아니야, 귀찮진 않아.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요즘 만들면, 요즘 또 얼마 전에 재생 목록 재생 그 정리를 했어요. 재생 목록 정리를 해놓고 다 정리가 돼 있어. 싹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또 그 재생 목록에 얼마 전에 했던 걸로 넣어. 그러면 얼마 전에 했던 거 찾아서 다시 재생 그 나열하는 게 너무 귀찮아. 진짜 귀찮아.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귀찮아요. 근데 맨날 뭐 했던 게임만 하는 게 아니니까. 리사도 넣어야겠죠. 리사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예 안 했군요. 아무튼 뭐 정리 안 되어있으면 우리도 보기 귀찮아요. 뒤질래?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재생 뭐 제목 쓰고 나열한 게 귀찮을까? 어? 이거 순서대로 안 되어있네? 순서대로 봐야지 이게 귀찮을까? 아! 어느 게 더 귀찮을까? 왜 열정페이 당해봤냐 얘는? 왜 도별해? 근데 나는 열정페이 당해본 적이 없는. 아, 몇 번 당했네요. 아닌데? 난 열정페이 아니야. 아니야 뭐. 예. 열정페이 당했나 내가? 아니야. 아니야. 맞나? 모르겠네. 모동님 방송국에 있는 이메일을 사진 보내면 돼요? 뭔 사진이요? 설마 너의 엽사? 싫어. 장난이고 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뭐 어제 찍었던 사진들 잘 나온 것들만 부탁드립니다. 예. 발사신거리요. 이제 전 시청자들 발 안 봅니다. 취향이 이제 취향에 질렸다고 해야 될까? 뭐 이제 관심 없습니다. 물론 시선만 가고 별 반응 없습니다 저. 시청자들이 왜 발발거려요? 몰라요. 변태들밖에 안 모여서 여기. 자기 취향을 막 괜히 나를 피규로 막 써. 변태 새끼들.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해. 나는 여자가 좋다! 막 말하면 말해.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대신 말해준 것이고, 전 여자가 아니 여자 좋아해요.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예. 뭐 이렇게 난 로리가 좋아요. 너는 병신.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병신이고. 무식해도 밤에 무지개를 피는 법을 알지 야무지게. 아무튼 맞다, 저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말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보세요,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는 여러분 마이크 왔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갑니다. 마이크 왔어요.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돼. 맞죠 이거? 헷갈리려고. 아, 난 분명히 이게 맞다고 배웠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가? 내가 잘못 배웠나? 근데 이거 맞죠? 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들었어. 이것만 들어서 저한테 마이크 왔는데 왜 안 해요? 우와, 마이크 바꿔서 음질이 좋구나.
뭔 개소리야. 왜 이것만 딱 잘랐을까? 나는 바로 뒤에 이거 말했거든요. 오디오 인터스페이스가 없어서 안 된다고 같이 말했는데 왜 이것만 딱 잘라서. 마이크 왔어요? 왜 연결 안 해요? 어, 막 바꿨어요? 와, 오늘 목소리 좋네요. 마이크 바꿔서. 똑같은데 어이가 없어. 난 바로 말했는데. 근데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계속 말했어. 아니 왜 마이크가 왜 안 해요?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가 말했잖아요. 없어서 안 된다고요. 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왜 안 왔어요? 탈원시켰어요. 해외 배송이에요. 계속 물어봐. 씨발. 몇 번을 쳐 말해야 돼, 이 개새끼야. 대답해주지 마. 여태까지 무시했는데 어제 공방 때 물어보는 거야. 개빡쳤어 씨바. 공방에서 무시를 어떻게 해. 밥에서 마이크 언제 와요? 마이크는 왔다고! 어디가 인터페이스가 왔다고! 언제 와요? 하지만 오늘 왔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왔어요. 어, 진짜 빡쳐. 진짜 중고나라 어디 씹새끼 맞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뭐 팔았나요? 네, 팔렸어요. 왜죠? 씨발, 왜 팔렸게 이 개새끼야. 촌 많아 이씨. 아무튼 뭐, 예. 근데 오늘 드디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왔어요. 어, 근데 왜 연결 안 했어요? 저는 연결할 줄 몰라요. 저는 이 기기를 다룰 지식이 없어요. 샀는데 다룰 지식이 없네. 이거 같은 거예요. 아이템에서 뭐 레벨 99짜리 아이템을 샀어. 비싼 걸. 근데 내 레벨이 20이네. 어... Already, already. 네, 쩔어줄 그 기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레벨을 높여주실. 그래서 오늘 부릴라고 하다가 아니다 걔도 일정이 있을 테니까 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수요일날 백과저 하기 전에 와서 설치해 준다고 하네요. 저는 그 담례로 밥을 사주면 되겠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 뭐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뭔가 택배에서 풀어두면 막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택배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테이프로 따닥 하고 여기만 뜯고 여기만 열어보고 안에 내용물만 확인하고 다시 닫아놨어요. 고이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상 딱 와서 설치하고 된다 오호 하고 뭐 끝. 집 청소는요? 아, 집 청소를 왜 합니까? 남자들은 전부 이해해요. 진짜 남자들은, 아, 남자들은 혼자 살면 집이 존나 더럽구나. 이거를 다 이해해요. 남자들은 집이 다 더럽거든. 몇 명 소수 빼고. 진짜 그 결벽증 걸려. 진짜 내 눈에는 결벽증처럼 보이는데 진짜 몇 명 빼고 집 다 더러워요. 남자 자취하는 분들 진짜. 여자가 더러워. 그래, 남녀노소 다 더러워. 혼자 자취하면 그거 다 우리 아빠도 이해했어. 우리 아빠가 온다는 거야. 왔어. 내 집이 좀 많이 더러워. 그래서 그나마 치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오자마자, 아, 오자마자 아마 안 하셨었는데, 어, 이게 네가 사는 집이냐 하면서 막 했는데, 아, 좀 더럽죠. 죄송해요 하니까, 아, 뭐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아빠 집은 깨끗하던데 하니까, 아휴, 아빠도 더러워. 아빠도 올 때는 치운데. 사람한테 치운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자취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청년들이 듣고 나서 예전 마이크가 더 좋다고 바꿀 건가요? 그 다시 예전 걸로?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좋다 아니다 하면 제 의사 때문에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싫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뭐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하다가 그냥 어? 내가 뭔가 헤드셋이 편한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 마이크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옛날 마이크랑 다를 뭐가 다를 것 같냐면
일단 그걸로 뭐 소리를 줄일 수 있어요. 마이크 소리를 이것도 줄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이크는 내가 수시로 손가락 깠다 가면 거기 버튼 있는데 그 게이지 있는데 게이지를 내리면 마이크 소리가 작아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일단 또 마이크랑 떨어져서 말하니까 더예더 예, 더 이거 약간 그 실제로 들어보면 제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에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약간 살짝 깨지는 느낌? 아주 살짝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 바로 대고 말하고 있고 제가 그나마 목소리가 커갖고 그래서 약간 살짝 그뭐 찢어진 느낌 살짝 있는데 실제로 들으면 되게 느끼한 목소리거든요.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느끼한 목소리여서 아마 그 마이크 바꿀 때도 되게 느끼한 목소리 들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김치 드시면서 치킨 뭐 드시면서 단무지 먹으면서 뭐 드시 뭐드 듣길 바래요. 혹시 스튜디오 방송 때그 목소리 비슷한가요? 스튜디오 목소리랑 다른 이유가 일단 뭐라 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은 되게 편하게 말하는 건데 스튜디오는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축 처집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하면 진짜 축 처져요. 스튜디오는 뭔가 활기 있게 해야 돼요. 목소리 톤도 다 올려요. 정약용도 들어보면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광성이도 올라가고 스튜디오 할 때는 목소리가 다 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 약간 모션도 저더 취하고 아무튼 뭐 그렇죠. 꼭 그러지 않아도 됨. 그거는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일까요, 진짜.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준마. 예, 안녕하세요. 불타는 대머리.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다 덥네요. 이러면, 진짜 이게 뭔 예능이야. 이게 진짜 뭔 예능이야. 톤 올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도 톤을 올려요. 지도 약간 살짝 톤을 올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그거를 뭐 욕합니까? 아니죠. 정녀님 스튜디오 설명충 되는 거 맞아요. 그형 설명충이에요. 진짜 설명을 계속해요. 광성이는 말을 잘라요. 광성이는 말을 잘라.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어디가 아파요. 아 제가 이빨 아픕니다. 오, 야, 나 이빨 아픈데 허리도 아파. 허리 진짜 요즘 아파 하면서 딱싹 다릅니다. 그럼 난 그래서 요즘 저랑 정녕이 형이 생각 좀 자르지 말라고 말좀 자르지 말라고 말좀 자르자고 말좀 이해해서 하자고 그랬고 저는 제가 옛날에 말을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고 형이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약간 좀 재수없게 그냥 아예 끝을 잘라버렸어요. 옛날에 대머리 때 초창기 때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어떻게 이 형이 이 난간을 헤쳐나가다 보자 욕먹이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너무 질렸어. 요즘 그게 너무 질렸어. 형 반응 똑같고 형이 나중에 화내는 걸 알아. 근데 그거 화내면 분위기가 X같아져요. 방송 분위기가. 아니 그러니까 형이 화내서가 아니라 누구든 화내면 방송 안 좋아지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또그 분위기를 수습할 것도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저는 그냥 예 요즘은 추임새만 놓고 있습니다. 취미세만 얻는 게 그나마 잘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 모노님 제가 저번에 모노 유튜브 보는데 누나가 시끄럽다고 하자마자 모노님 크게 엉청크게 닥쳐라고 해서 엄청 토크했어요. 그래? 아, 상처받으셨겠네. 가서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가서 네 입으로 전해. 미안하다고 가서 니가 전해. 헤이. 멜로디. 아무튼 뭐 쥐는 알아서 잘해요. 쥐는 알아서 쑥쑥 들어와요. 근데 쑥쑥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쥐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쥐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쥐는 쑥쑥 알아서 쑥쑥 빵빵 재밌습니다. 공포 게임 하면 캔방아씨 의향 있나요?
제가 공포 게임 하면서 캠방했던 데가 프레디였는데 그 이후로 안 하려고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프레디는 앞으로 다시 할 생각이 nothing, nothing 없습니다. 예. 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쥐는 저희 클러원이에요. 저희 클러원 마인델, 대준형, 모도, 빌랑 쥐 이렇게 있습니다. 빌랑 쥐, 모도, 대준형 이렇게 네 명이서 마에 마스크 쓴 애들인데 옛날에는 이름이 싫었는데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옛날에 마에 하면 마에 클러분들 뭐예요? 그래서 마에가 뭐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했는데 아 마에가 우리였지 했는데 요즘은 마에 뭐예요? 아 요즘 뭐 해요? 바로 반응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쥐 노래 잘 부르죠. 이제 탑이발언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만할 거니까요. Already, I'm ready요. 그래 발록이 뭐 3천만 원 획득했는데 그건 얘들 돈이고 나는 거기서 한 푼도 안 받아. 나는 그냥 출연료만 받습니다. 설마 여기서 출연료 얼만데요? 물어보는 병신 없길 바랍니다. 뭐 감독이 이긴다고 뭐 얼마 추가 페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모르게 지뢰만을 겁들만이. 야 근데 그거 나오더라. 뭐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온게임넷에서 한 채널 올리니까 스포티비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앞에 프로 뭐 하지 보니까 카스올라인 하더라고요 재방송. 나 요새 방송 나 요새 TV 나온 거였어? 나왜 그거 몰랐지? 이력서에 추가해야지. 대배틀 온게임넷 대배틀 출연 스포티비 출연 막 이렇게 막 아닙니다. 아무튼 뭐자 이제 슬슬 이제 입은 그만 털고 네 이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앱은 몇 번인지 안 나오네요. 헝그리 앱은 뭐 가입을 해야 돼요. IPTV인가요? 그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합시다. 아무튼 추천하시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싫다고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싫다고요?